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입니다. 새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는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돕두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교회와 또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린 쓸 긍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음식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우리 교회를 통한 축복과 평안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역하는 히스패닉 처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역에 세우신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함께하는 히스패닉 지체에도 함께해 주시고 그 산토스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셔서 그 교회 가운데서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도 정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금리 사역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음식을 나눌 때 음식을 전할 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음식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시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그 이슬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나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은혜로 섭리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어린 양을 돌보는 주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우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또한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데 주님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긍휼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음식을 나눌 때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워가는데 사용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조선시대 초기 재상, 오랫동안 영의정을 했던 그 사람으로 황희라는 사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황희정승이라고 부르죠. 그 황희정승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하인이 다투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다툼을 갖고 이 황희정승에게 와서 누가 더 옳은지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하인이 와서 이 황희정승에게 자초지정 이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황희정승이 그래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다른 하인이 또 와서 아닙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이 맞습니다. 원래 사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듣고 또 황희정승이 그래 내 말도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조카라고 하죠. 그 조카가 그것을 보고 황희정승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판단을 해달라고 왔는데 판단을 해주셔야지 둘 다 맞다 둘 다 옳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황희정승이 그 조카를 보고도 그래 내 말도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기는 쉽진 않겠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 다 각자의 생각에는 옳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고린도전서 7장 오늘은 25절에서 40절까지를 보셨는데요. 그 7장 전체 보시면 결혼과 이혼, 독신의 문제, 또 재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이 황희정승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결혼과 독신 문제에 대해서 또 이혼과 재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자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 괜찮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8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결혼하는 것이 또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도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다가 그 결혼 생활이 힘들고 그 상대 배우자가 떠나게 되면 서로 갈라서는 것도 문제될 것 없다. 그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그것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답이었죠.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은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대로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받지 않는 대로 상관없다. 어떻게 지내는 것이 든지 다 좋고 일부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는 독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으로 사는 것도 좋고 전혀 문제 없지만 또한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를 종합해서 사고하며 이야기하는 유대식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출발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또 보자면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단순히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그 있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죠.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라기보다 더 사실은 더 임박해진, 지금이 더 임박한 때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말씀처럼 분명한 것은 그 구원의 때, 마지막 날이 지금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까워진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라고 나옵니다. 28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장가 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문제 없다. 그런데 29절에서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 없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도 나온 것처럼 34절, 35절에 나오죠.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서 어찌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가정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우리는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음이 더 그곳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부부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신경 안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과 또한 주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일을 위하여서 가정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이 울지 않는 자 같이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고통도 슬픔도 잠시 잠깐이다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그 슬픔과 고통이 다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이다 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준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살면서 신경 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들, 사업, 먹고 사는 일들, 이윤 이런 것들은 주님이 오시면 다 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서 롯과 그 아내를 구해냈을 때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애착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소돔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고 결국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주님이 가까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더욱 그 애착을 버리라.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이 세상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상급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이 세상을 넘어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이 재림이 가까워진 때라면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혼돈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구분하기 위하여서 분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의 재림의 때 정말 그 일을 맡아 충성되이 하는 자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때일수록 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며 내 자리를 지키고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며 충성하며 중요한 것은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더욱 중요하게 남는 것은 바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생활을 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실 날을 준비하며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에 필요한 것 기도하고 충실히 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임박한 그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주의 일을 충실히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마지막 날에 가까이 오셨는데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주님,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여, 마지막 날에 가까이 왔기에 우리가 먼저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준비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우리 뻔을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과 가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세상에 있는 아픔과 기쁨과 모든 것을 내려버리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찾아줄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충실히 충성되이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그 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라라는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정말 마지막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애착을 두지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러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충성되이 충실히 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내 자리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에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정말 서로 챙길 수 있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그러나 오늘 하루를 충실히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